안녕하세요. 좀 전부터 서울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여러분들 주말인데 어디 야외에 가시거나 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오늘 현장 작업을 마치고 좀 전에 퇴근을 했는데요. 오늘 영상은 제가 이 거버 MP600을 갖고 다니면서 느낀 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이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구입한 이 거버 MP600 오리지널 미군용 제품, 요 제품인데요. 하도 멋있고 그동안 레더맨 멀티툴만 갖고 다니고 너무 질려가지고요. 조금 기분 전환 좀할겸 해서 한 이틀인가? 2, 3일 갖고 다닌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조금 약간, 물론 저의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회의감이 좀 듭니다. 예. 영상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좀 간지는 나고 굉장히 좀 튼튼하고 또 버터플라이 제품들하고는 다른, 좀 색다른 매력이 있어요. 예, 맨날 버터플라이 제품 접었다 폈다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원핸드 오픈이 가능한 MP600을 오늘 무리하게 썼더니 잘 펴지지가 않네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예, 오늘 좀 먼지도 들어가고 그랬었는데요. 이 MP600이 좋은데 제가 이건 뭐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요. 레더맨 멀티툴 갖고 다니셨던 분들은 이 제품 갖고 다니면은 많이 아쉬우신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이유는요 원핸드 오픈되는 거 그런 거 제외하면은 뭐 간지나는 거 그거 빼고는 굉장히 사실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하도 레더맨 서지나 리바 이런 툴에 익숙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리바도 인사이드 툴 내장 방식이라 조금 불편하지만 계속 써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별로 불편하게 느끼지 않았었는데 저는 자꾸 레더맨 서지하고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제나 오늘 느낀 생각이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느낀 건데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써질만한 멀티툴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무겁지만 전뭐 항상 갖고 다녀서 무겁다는 생각 못 느끼는데 써지가 있으면 굉장히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오늘이나 어제도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MP600을 꼭 사용하려고 보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요. 문제점이라기보다 디자인 자체가 뭐 어쩔 수 없지만 뭔가를 라이프를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뭐 나이프도 짧지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뭔가 나이프로 베거나 자르거나 끊거나 예를 들어서 뭐 케이블 타이 같은 걸 끊거나 할때 항상 이 공간 때문에 여기 간섭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턱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다 나이프도 짧고요. 그래서 이런 서지라든지 멀티툴이지만 서지 같은 거 차지도 물론 차지나 웨이브도 마찬가지겠죠. 딱 피면은 멀티툴이지만 진짜 폴딩 나이프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이 MP600은 칼날 디자인도 그렇지만 날도 짧은 데다가 막 여러 가지 사용면에서 나이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예, 불편한 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벌써 MP600이 나온 지가 한 25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툴이 바뀌지가 않고 예전 그대로 그 툴들이 내장된 거기 때문에 이런 일자 드라이버 3개 물론 뭐 여러 가지 비트들은 사용할 수 있어요. 예. 이런 거버 비트나 기존에 뭐 6.35mm 비트 홀더를 장착해서 여러 가지 비트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툴이 일자 드라이버에 특화된 거뭐 예전부터 구형 툴로 나온 거라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세 개의 일자 드라이버 뭐 다른 기능들이 크게 없고 그러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까 이 칼날 그런 불편함,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의 불편함은, 툴, 가짓수가 아까처럼 뭐 일자 드라이버 맨 이런 것만 들어있다 보니까요. 써먹을 툴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뭐 톱이 들은 것도 아니고, 가위가 들은 것도 아니고, 예. 저는 뭐 파일은 많이 쓰니까 파일은 꼭 필요한 도구인데, 예. 이렇게 뭐 서레이드 나이프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요. 제가 서지를 편하게 여태까지 사용을 해와서 그동안 못 느꼈었는데, 이제, 가위가 필요할 때 MP600에 가위가 없습니다. 예, 오늘 영상 제가 현장에서 잠깐 화장실에서 잠깐 간단한 공사하느라고 이렇게 잠깐 MP600을 사용해 봤는데요. 뭔가 케이블 타이를 끊는다던가 비닐 같은 거 뜯고 그래야 되는데 이 나이프도 나이프지만 가위가 있었으면은 케이블 타이 같은 거 묶은 거 이렇게 끊기도 좋고 그런데 정작 여기에는 가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그런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또 톱을 쓸래도 톱이 없습니다. 예, 소지에는 여기에 뭐 이제 파일을 톱으로 교체해 가지고 뭐 부피도 크지 않고 같이 히스에 넣어서 갖고 다닐 수가 있는데요. 톱이 필요하면 톱을 끼고 나무도 절단할 수 있고 그런데 톱이 필요할 경우에는 톱도 없고 나무가 필요 아 저기 가위가 필요할 때는 가위가 없고 그래서 그러한 느낌은 아마 제가 그동안 얼마나 레더맨 서지를 다양한 조건에서 그동안 참 고맙게 써왔는가 하는 점을 다시금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MP600, 벌써 뭐, 그래봐야 2, 3일밖에 안 갖고 다녔는데도 조금씩 이 제품에 한계를 느낍니다. 단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하여튼간 뭐, 툴은 굉장히 튼튼하고요. 부담 없이 사용을 할 수는 있는데, 다양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조금 저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도 며칠 갖고 다니면서 사용을 해봤으니까요. 그냥 간주용으로 원핸드 오픈이나 하면서 집에서나 만지작거리고 그냥 현장이 아닌 어디 가까운데 외출 다닐 때나 히스에 넣고 허리에 차고 다니고 그러는 걸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리지널 또 미군용 버전이라 USA도 찍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갖고 다녔는데 막상 실사용 해보니까요 저한테는 서지가 가장 난것 같습니다. 예, 무게가 뭐 무겁고 그런 걸 떠나서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저는 못하는 게 없거든요. 사실 진짜 맥가이버가 될수 있는 그러한 멀티툴은 이 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차지도 있고 웨이브도 있겠지만 서지도 괜찮고요. 그동안 가장 오래 써온 이 레더맨 리바, 리바도 뭐 가위가 없어 아쉽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뭐 톱이라도 있고 가위가 필요할 것 같으면 서지를 갖고 다니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될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MP600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예. 왜 미군들에게 이런 불편한 MP600을 지급하는지 저도 의아합니다. 기왕이면 좀 레더맨이 영업을 잘해서 미군에 레더맨도 좀 납품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예, 이상이고요. 그냥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MP600은 제가 실사용 해보니까 불편하다. 더뭐 오래 사용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켜봤습니다. 예,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